맞아. ET 얼마예요? 오디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참가자 들어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신인 배우 김혜경입니다. 전 연기인의 이 설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설정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연기 준비하셨나요? 저는 가을 운동의 선생님 연기 보여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레디 액션. 자, 여러분 지금부터 멀리뛰기를 할 거예요. 이 선생님이 시범을 보일 테니까 잘 보고 따라하세요. 자, 하나, 둘, 셋, 웃자! 와, 혼자 없어, 얘. 잠시만요, 저 뭐 하시는 거예요? 너무 멀리 뛰어서 제주도에 왔다는 설정을 줘봤습니다. 거기까지 어떻게 뛰어요? 저기 그냥 닫고 그냥 우리 도시락 먹는 신 있죠? 네. 그건 좀 진지하게. 네. 자, 지금부터 점심시간이에요. 도시락 맛있게 드세요. 자, 먹어볼까? 어이구. 잠시만요, 저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개구리 반찬을 싸왔다는 설정을 줘봤습니다. 뭐 개구리 반찬이야? 야, 가자. 야, 이것도 뭐예요? 황소 개구리라는 설정을 줘봤습니다. 그대로 끌고 들어가, 끌고 들어가, 갖고 가요. 탈락입니다. 다음 참가자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할리우드 배우 나미 어예요. 아, 탈락입니다. This is Hollywood. 이러면 남자들이 환장해, 좋아 죽어. 나보고 인기 가수 같다고 해! 김은국 씨 안녕하세요. 우와, 연기 들이대! 그냥 들어가시면 돼요. 그냥. 시작할게요. 남자친구와 데이트하는 신이네. Just a moment. 오케이, 큐! 오빠 왔어? 나미야, 할 말 있는데. 뭐? 우리 어디? 우리 헤어지자. 갑자기 무슨 말이야? 나 이제 너랑은 다르게 키 크고 늘씬한 여자 만날 거야. 아, 진작 말하지. 뭐야? 이제 됐지? 아, 키가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고 그냥 꼴도 보기 싫으니까 그냥 꺼지라고. 뭐? 그래, 꺼져줄게. 두고 보자. 어디로 가? 뭐야? 어디로 들어간 거야? 남이, 남이, 뭐야? 뭐 동전이 뭐 이렇게 나와? 동전이 나와? 뭐야? 뭐야? 동전? 뭐 여기서도 나와? 지금 얘 어디 갔니? 사랑? 웃기지 마. 이 돈으로 사겠어. 얼마 하면 돼? 얼마 있느냐고? 저 많이 모자라요. 더 구해보세요. This is Hollywood! 이러면 남자들이 환장해, 좋아 죽어. 내 미모 보고 오 마이 갓이라고 해! 오, 저리 들어가! 탈락입니다! 마지막 참가자 들어오세요. 아니, 선생님께서 이 오디션장에는 어쩐 일로? 안녕하십니까. 연기인생 40년의 김증자입니다. 아, 죄송하지만 선생님께서 하실 만한 역할이 이 대학교 매점 그 아주머니같이 굉장히 심심한 역할밖에 없는. 연기에 있어서 심심한 역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심심한 역할도 연기에 혼을 담아 맛있게 표현을 하는 게 바로 연기의 증신. 그럼 나는 요리 연구가 이혜정 선생님과도 같습니다. 자, 오늘은 맛깔스럽게 표현을 해볼 거예요. 연기의 혼 한 스푼, 연기의 열정 두 스푼을 넣고 조물조물 버무리면 얼마나 맛있게요. 자, 한번 드셔보세요. 그래도 보기에는 맛깔스럽게 표현이 됐으니까 대학교 매점 아주머니 연기 들어갑니다. 장사가 안 되는구나. 어머나 세상에, 오늘은 우리 잘생긴 학생이 왔네. 나 오늘 장사 안 해. 학생 하고 싶은 거 다 해. 뭐야? 그거를 왜 가져가? 학생! 전자레인지를 왜 훔쳐가? 야! 야! 마! 야! 야! 대단하다 정말. 선생님, 이 연기가 뭔가 방향이 없어요. 연기에 방향이 없다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은 아주머니 스스로 처리하는 아주머니의 짬 타이거 정신을 담백하게 담았을 뿐. 이게 바로 연기의 충신. 자, 알았으니까 저기 아주머니가 장사 제대로 하는 시 남들 하는 대로만 보여주세요. 연기의 남들 하는 대로만 보여준다는 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셌다 셌다. 연기란 연기의 혼을 담아 관객들과 즐길 수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나는 클럽의 DJ일 뿐입니다. 큐.
연기의 중심 소리 질러! 물이 왜 이래? 잔뜩 놀아봤으니까 학교에 일하는 매점 아주머니 연기 들어갑니다. 잘들 먹으니까 참 보기 좋아, 그지? 뭐가? 라면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어머, 그럴 리가 없는데? 내가 무슨 거짓말을 해? 왜 사람을 못 믿고 그래, 정말? 봐! 머리카락이 나올 일이 있나? 나도 내 머리카락이었으면 좋겠다. 선생님! 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네. 근데 혼자 오셨네요. 남자친구분 오늘 바쁘신가 봐요. 아, 저희 헤어졌어요. 아,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안녕하세요. 어제 여자친구분 혼자 왔다 갔선. 아, 헤어졌다 그랬지.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 소라 처음 만났을 때 저기 창가 쪽 자리에 앉아 있었거든요. 창가에 앉은 뒷모습 진짜 예뻤는데. 제가 자주 앉던 저 자리 사람이 있네요. 아, 저기 창가 쪽 자리요? 아니요, 흡연실이요. 아, 막 저 막 손 떨리기 시작하는데 그냥 여기서 피면 안 돼요? 안 되죠. 전자담배도? 안 된다고요. 아유, 정성이 없어. 소라는 제가 첫사랑이라고 했어요. 아, 우린 진짜 안 헤어질 줄 알았는데. 오빠는 태어나서 이렇게 좋아해본 사람 제가 처음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진짜 운명이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왜 헤어지셨어요? 제가 찼어요. 진짜 제가 찼어요, 진짜. 아, 막 엄청 매달리던데 막. 막 무릎 꿇던데? 막 싹싹 빌던데 나한테 막 진짜. 물건을 엄청 빼던데? 진짜. 아, 전화해가지고 저한테 술만 먹으면 헤어진다. 아, 진짜 내가 찼는데. 이 팔찌 되게 예쁘죠. 이거 소라랑 했던 커플 팔찌인데. 이제 하면 안 되겠죠? 이거 아직도 차고 있었네요. 아, 커플 팔찌요? 클럽 팔찌요. 어제 술 먹고 기절해서 한 개를 못 댔어. 부비부비를 사람처럼 했어. 미친 사람. 너무 신나. 손님, 여기서 술 드시면 안 돼요. 막 한 잔만 할게요, 지금. 안 된다. 마시고 싶어서 그래요, 지금. 안 된다고요. 융통성이 없어. 이거 오빠한테 필요할 것 같아서 샀는데 오빠 오면 좀 전해주세요. 네. 수고하세요. 네, 들어가세요. 저 이거 소라 씨가 그쪽 오면 전해주라고. 소라가요? 사실 저도 소라 줄 선물 가져왔는데 이거 좀 꼭 좀 전해주세요. 네. 그럼 수고하세요. 아, 저 혹시 그 사람 왔나요? 방금 나가셨는데. 아, 방금. 아, 제가 드린 선물은 전해 주셨나요? 네네. 아,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이거는 종혁 씨가 그쪽 오면 전해 주라고. 오빠가요? 오시네요. 아, 짜증나. 내가 앞뒤 써야 구분돼요? 아, 이 자식이 진짜. 신발 선물이네요. 아, 이 정도면 거의 계단 아니에요, 계단 이거? 이거는, 아니 제가 키가 그렇게... 잠깐만. 괜찮으세요? 아니 제가 키가 그렇게 작아요, 그렇게 작네요, 제가, 예. 아, 박소라, 이... 조직관리 어장관리 자기관리
어이 쌍칼, 너 어디야? 나와! 자기 어디야? 나와! 나와! 피지 나와! 조직 관리, 어장 관리, 자기 관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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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 관리, 어장 관리, 자기 관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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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 관리, 어장 관리, 자기 관리. 저 이제 손 씻었습니다. 자기야, 나 다 씻었어. 씻은 거예요. 조직 관리, 어장 관리, 자기 관리. 뭐야? 아이 깜짝아. 아이 경찰인 줄 알았잖아. 아, 자기야 깜짝 놀랐잖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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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 관리, 어장 관리, 자기 관리. 나 지금 혼자 마시고 있잖아. 아 진짜. 부르셨습니까 주인님? 감정을 제거한 완전체 저는 진호보십니다. 나는 심장이 없어. 나는 심장이 없어. 나는 심장이 없어. 주인님, 어? 웬일이십니까? 술을 다 먹자고 하시고 첫째 하는 원샷입니다. 마셔라 마셔라. 언제까지 어깨 춤을 추게 할 거야? 달골됐잖아. 주인님, 짠! 진호부, 나 회사 잘렸어. 아이, 술맛 떨어지게. 이제 돈도 없어서 너한테 좋은 엔진 오일도 못 사줘. 주인님, 이럴 때를 대비해서 준비해둔 게 있습니다. 이게 뭐야? 이거 생활비 모아둔 거 나 주는 거야? 너밖에 없다 진호부, 고마워. 뭐야, 사직서? 얘 로봇 구하신다고 하셨죠?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야, 너는 위로를 못해줄 망정 지금 사표를 내고 있어? 돈이 없으면 로봇을 쓰지 마시든가요. 그게 아니잖아. 아이고 이거 열받게 하고 있어. 누가 술 먹는데 이렇게 시끄럽게 먹냐? 전세 냈어? 진호부 조용히 하자. 조용히 뭐라? 예? 가자. 그쪽이 더 시끄러운 것 같은데. 왜 그래 진호부? 야 깡통, 너 뭐라 그랬냐? 오늘은 좀 평화롭게 넘어가는가 했더니만. 너 진짜 미쳤어. 왜 그래? 주님, 이런 놈들은 한 주먹거리도 안 됩니다. 파이터 모드. 파이터 모드? 어 뭐야? 어 뭐야 진호부? 오! 오! 아이씨! 아, 그래서 뭐 어쩌려고? 배터리 방전. 뭐야? 뭐야? 갑자기 꺼져버리고 나는 어떡하라고? 나 어떡하라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로봇 교육을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똑바로 살아라. 예, 아 죄송합니다. 가자. 아, 야, 아, 얘 왜 안 켜지는 거야? 아 진짜, 어떡하지? 야 좀 켜줘봐. 자기야. 야. 어 자기야. 서민님. 뭐하는 거야 지금? 어머 왜? 자기야 어? 얼굴이 뭐야, 무슨 일 있었어? 말도 마, 얘 때문에 방금 깡패랑 시비 붙었었어. 안 다쳤어? 나 여기 좀 다쳤어. 저는 괜찮습니다. 그럼 됐어. 뭐가 됐어? 뭐가 됐어? 자기 내가 지금 다쳤다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운동을 좀 하고 있었어야지. 아니 그런 뜻이 아니잖아. 왜, 뻥튀기는 왜 없는 거야? 자기야 여기 뻥튀기 좀 더 주세요. 나로 할 거. 어! 얘가 왜 나오는 거야? 아니 얘가 왜 나오는 거야? 실컷 드십시오. 실컷 먹을게. 역시 해선봇이야. 안녕 진호봇. 안녕 해선봇. 진호봇,
네가 보기에 나는 귀여운 편이야? 아니면 섹시한 편이야? 힘이 센 편이야. 아. 뭐야, 바보. 나는 귀여운 편이지. 봐봐. 내가 이렇게 귀여워해. 내가 이렇게 귀여워해. 천덕사는? 전원 오프. 자가 발전. 와우. 지나면 나. 지금부터 여러분 중에 한 분을 뽑아서 드라마 속 여주인공으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평소 내가 멜로드라마의 여주인공이 되고 싶었다. 근데 남자친구가 없다 하시는 분. 남자분 손 내리세요. 남자분 안 되고 여자분. 그 뒤에 계신 분 남자친구 진짜 없으세요? 없어요? 나오세요.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지금부터 일반이 아닌 드라마 속 여주인공이 되시는 겁니다. 여기 가만히 서 계시면은 저희 배우들이 드라마 속 여주인공으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가만히 서 계시면 돼요. 여기 딱 서 계세요. 앞에 보시고 지금부터 드라마 시작합니다. 박수 주세요! 안녕, 난 아름다울 나의 아름다울 미자를 쓰는 나미. 성은 오, 오남이라고 해. 하지마! 오늘은 이 개콘 대학에 입학한 첫날이야. 그럼 강의실로 이동해볼까? 아, 날 왜 이렇게 더운 거야. 진짜 눈을 어디다 두고 다니는 거야. 별빛이 내린다. 처음 보는 얼굴이네. 만나서 반가워. 난 이 개콘대학교 법학과 발레 전공 서태훈이라고 해. 그래, 이렇게 피하니. 뭐 좀 이런 거 떨어지면 좀 주워주고 그러지 않나? 아니, 내가 주실게. 심장이 왜 이렇게 뛰지? 그래, 뭐 이런 말 하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첫눈에 반했어. 그래, 처음부터 뭐 사귀자 그런 말은 하지 않을게. 대신 이 넓은 캠퍼스에서 우리가 우연이라도 세 번 마주친다면 그때부터 사귀는 거야? 한 번? 두 번? 아, 참, 이 책은 중요한 거라 내가 들고 가야 되거든? 세 번. 오늘부터 1일이에요, 공주님? 아니, 그래, 고마워. 한번 웃어볼까? 그래, 돌아주세요. 예, 네, 돌아주세요. 잠깐. 인사해. 저쪽은 나랑 가장 친한 친구 성원이, 그리고 이쪽은 내 여자친구 남이. 잠깐만, 나 강의실에 좀 갔다 올 테니까 잠깐 얘기들 좀 하고 있을래? 오랜만이네. 한마디 말도 없이 자메이카로 유학 갈 땐 언제고 왜 다시 나타난 거야? 내가 너 없는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그래, 이제 와서 이런 말이 무슨 소용 있겠어. 어차피 나 너 없는 동안 많이 변했어. 바람둥이 다 됐거든. 사랑하는 사람도 세 명이나 생겼어. 내가 사랑했던 너, 지금도 사랑하는 너, 앞으로 영원히 사랑할 너.
남이는, 남이야 이쪽으로 와있어. 남이는 내 여자친구야 이 자식아. 원래 내 여자친구야. 누가 좀 말려봐요 어쨌든. 이때쯤엔 말릴텐데. 말렸어. 말렸어. 되게 이상하게 말렸어. 어쨌든 말렸어. 남이는 내 여자친구니까. 아가씨 아가씨 위험해요. 제 뒤로 숨으세요. 뭐? 뭐야? 야, 넌 또 뭐야? 나? 아가씨 경호원. 경호원? 야, 어디서 이렇게 비리비리한 게야? 혼쭐 나고 싶냐? 아! 이 자식이! 강해! 진짜 경호원이야! 아가씨, 괜찮으세요? 저 사실 아가씨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경호원으로서 7년간 아가씨 곁을 지켜드렸지만 이제 더 이상 지켜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젠 경호원이 아닌 너의 남자로서 널 지켜줄게. 아니야, 가벼운데 내가 힘이 없는 거야. 아, 그치. 자, 잘 들어. 남이는 내 여자야. 내 야, 내 여자야. 내 여자야. 내 야. 내 여자한테 손대. 남이야, 저런 쓰레기 같은 놈 상대하지 말고 이리 와. 이리 와. 왔구나. 이런 건 너 버리고 내가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가자, 손 잡아. 네 마음이 들면 손 잡아. 오! 아이씨! 아이씨! 지금 무대니까 이런 애들이랑 어울리지. 실제로 결혼 나 같은 사람이란다. 무슨 악담을! 야, 저주를 먹고 있어! 야, 잠깐. 남이 더 이상 괴롭히지 말고. 네. 남이야, 네가 직접 선택해. 누가 진짜 네 남잔지. 자, 이제 선택의 시간인가? 누구를 골라야 하지? 그래, 꼴찌부터 정하자. 뿅망치로 꼴찌부터 내려치는 거야. 뿅망치로. 택배요. 그래, 이걸로 꼴찌부터 머리를 힘껏 내려치자. 여기서 만약이라도 내가 살살 치면 재미가 없겠지? 자, 간다! 하나, 둘, 셋! 잘했어! 꼴찌는 아니다! 자, 다음은 2등이야. 아까보다 더 세게 내려치자. 하나, 둘, 셋! 명훈아? 응? 우린 친구지? 친구지? 한 명만 얘기해. 응. 아, 진짜 모르겠다. 뭐가? 먹은 게 다 어디로 갔는지? 여기 있잖아, 여기. 그게 아니라 우리가 길을 걸어가면 사람들이 우리한테 연예인 닮았다고 하잖아. 맞아. 난 설리. 난 혜리. 난 이효리. 뭔 개소리? 뭔 소리야? 이번에 너는 저기 저 덩어리. 앉지 마. 얘들아 축하해 줘. 나 영화 배우랑 아이스크림 광고 찍었어.
어머나. 어머나. 미쳤나? 누구냐고? 안 물어봤어. 서강준. 아니, 내가 이렇게 섹시하게 아이스크림을 먹으니까 촬영이 끝나고 나서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남희 씨 문자하기, 남희 씨 전화하기, 남희 씨 개미핥기. 야, 근데 넌 진짜 전생에 뭐였냐? 뭐해, 넌 뭐해 갑자기? 아, 진짜 싫다. 아, 귀찮아. 뭐가? 뭐가? 음식 씹는 거? 아, 그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네잎클로버를 찾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다가오길래 저 애인 있어요 했더니 뭐라고 하는지 알아? 우왕 아까비. 우왕 아까비. 왕 두꺼비. 왜 때려? 때리는 거 없었잖아. 너도 싫어. 얘들아, 우리 오랜만에 다 같이 사진 찍자. 좋아, 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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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찍는다. 하나, 둘, 셋. 착각. 어우, 잘 나왔다. 우리 이거 휴대폰 푸사 바꿀까? 휴대폰 푸사 바꿀까? 휴대폰 푸사 바꿀까? 휴대폰 푸사 버릴까? 이거, 이거. 지금부터 그 화려한 못난 놈. 네? 아무 말이 나는 거예요. 어? 본격적으로 첫 번째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우리는 미녀 삼총사. 아! 삼총사가 아니라 삼촌들 아닌가요? 대단합니다. 그래도 박영진 씨는 저 셋 중에 어떤? 닥쳐. 네, 다음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이씨, 이씨. 아, 저주를 거나요? 맛있게 먹어, 이씨. 아, 저주가 아니라 소여물이었어요. 대단합니다. 네. 저렇게 소가 여물을 먹는 걸 소믈리에. 네, 와인 숙성. 다음 선수 만나보시죠. 내가 조선에, 조선에. 아, 명성황후인가요? 조선에 씨. 네. 아, 그냥 이름이 조선에 씨였어요. 내가. 내가 제일 잘 나가. 나도 잘 나가. 다음 선수 만나보시죠. 얼씨구 씨구 들어간다. 아! 그냥 들어갔어요.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죽지도 않고 또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각설이의 꿈이 뭔지 아십니까? 아, 뭔데요? 각설탕이요. 단 꿈이네요. 다음 선수 만나보시죠. 얘들아, 오늘 나 아는 오빠 불러서 오늘 밤에. 아! 아무 말 대잔치라고 진짜 아무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도 김민경 씨가 아는 오빠가 많습니다. 아, 진짜요? 치킨집 사장님, 족발집 사장님. 나당반이네요. 네. 다음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아, 친구끼리 한 손으로 받아. 알았어. 나 진짜 한 손으로 받았어요. 이야. 손주 아무 말. 아, 비 오는 날엔 역시 우산의 장화죠. 다음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그땐 사랑이 당연했나 봐. 아니지, 트로트는 꺾어야 제맛이지. 아! 목을 꺾어버렸어요. 아, 대단합니다. 네. 트로트는 역시 휘트니 휴스턴. 트로트의 여왕. 다음 선수 만나보시죠. 아, 시스건을 부르나요? 굉장히 높은 노래거든요. 맞습니다. 저 선수 굉장히 노래 잘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기대됩니다. 네. She's gone. 아! She's gone 끝났어요. 대단합니다. 와, 저렇게 잘 끝내는 선수 칭찬 한번 해야 되거든요. 네. 구호자 도장 쾅쾅. 다음 선수 만나보시죠. 아, 자기야, 옷을 왜 이렇게 야기 입었어? 아, 다 보잖아. 빨리 가려. 에이. 와, 자기야! 자기가 더 야하게 줄 알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래도 안소미 씨가 더 섹시하지 않습니까? 아, 근데 저게 섹시가 아닙니다. 네? 진정한 섹시는 서방님.
새색씨. 지금까지 아무 말 대잔치 캐스터의 방탄소년단 해설에 친해지고 싶어요 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옥분이는 왜 안 와? 같이 해야지 이거를. 영감. 누굴게요? 누굴까요? 이럴 사람이 한 명밖에 없는데 힌트 좀 줘보세요. 그럴까요? 영감 휴대폰에 천사라고 저장돼 있어요. 천사면은 명선이 마누라 있을 때 오지 말라고 했잖아. 아! 명선이가 누구예요? 아, 그게 아니고. 명선이가 누구예요? 아, 그게 아니고요. 명선이가 누구냐고요? 아니, 누구냐고요? 아, 그게 아니고요. 이놈이. 아버지. 예! 너희들은 왜 지금 왔어? 누구야 너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아랫마을에 사는 들레 달래입니다. 아주 잘 왔어요. 아주 좋은 타이밍이에요. 할아버지는 멍청이래요. 바보래요. 이놈들이 할아버지한테 그러면 못 사. 할아버지 욕 먹으면 오래 산다잖아요. 그래서 욕했어요. 어? 할아버지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놀리는 말인지 내가 모를 줄 알고? 거봐, 나이 헛먹은 거 아니라니까. 또 그러면 못 사는 거야. 할아버지는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할아버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가는데 순서 없어요. 녀석들이. 근데 뭐 하러 왔어? 할아버지 동화책 좀 읽어주세요. 동화책? 동화책이, 동화책이 없는데. 동화책이 5,000원. 재미난 동화책 5,000원. 5,000원이야? 뭐 하나 사줘. 그래, 그래. 감사합니다. 그래. 동화책은 내가 읽어줄게요. 아니, 이 글씨가 너무 작은데. 돋보기가 5만 원. 글씨 잘보인 돋보기 5만 원. 이놈들이 어디서 사기를 치려 그래? 몽둥이 어디 있어? 몽둥이? 몽둥이는 10만 원. 몽둥이는 10만 원. 10만 원이 싸다. 이놈들. 이놈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영감. 아 영감 화내지 말아요. 아 이놈들이 맨날. 아 영감. 에? 영감 화냈더니까 출출하지요. 맞아요. 내가 영감 좋아하는 비빔국수 준비했어요. 비빔국수요? 맛있겠지요. 나 비빔국수 좋아하지. 내가 맛있게 비벼줄게요. 아우 아까부터 머리가 왜 이렇게 가려워. 아유. 아우 진짜 가려워. 잠시만요. 아니 그 가발 안에 까 아우 가려워라. 아 시원하다. 아 맛있겠다. 맛있겠지요? 맛있겠네요. 내가 한 입 줄게요. 아유 맛있겠다. 아 해요. 이게 뭐라고요? 비빔국수요. 이거 비듬국수 아니에요? 아 무슨 여자한테 믿음이 어디 있어요? 여자는 믿음 없어요? 저는 청정구역이에요. 이게 다 하얀 게 믿음 아니, 아니야? 뭔 소리예요? 아유 맛있겠다. 아이고 맛있지요? 알아서 먹을게요. 맛있지요? 우리 와이프 잠깐만 커피 좋아하죠? 제가요? 나는 커피를 안 좋아해요. 커피 좋아해요. 아 제가요? 제가 원두를 준비했어요. 아이고 제가 원두 가는 메토 갖고 올게요. 아유 원두 가는 거 있어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아이고. 와 역대급이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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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그런 말 하지 마요. 부부끼리. 자요. 이게 뭐예요? 아메리카노예요. 이거 아가리카노 아니에요? 아가리카노라뇨? 아메리카노지요? 아이고 나는 카페인을 먹으면 안 돼요. 잠을 못 자요. 맞아요. 못 자요. 맞아요. 나는 먹었잖아. 이게 뭐라고요? 아메리카노 좋아 좋아 좋아. 싫어 싫어 싫어. 왜?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아이고 참.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네? 저 민박하러 또 왔어요. 아니 요새 젊은이들이 누가 그렇게 인사해? 하이파이브로 인사를 하지. 오, 맞아요. 하이파이브. 어, 할아버지 저도요. 하이, 싸가지 없는 놈. 인사를 해야지, 어른한테. 감사합니다. 예의를 가르쳐주셔서. 저는
진짜 승현아랑 1박 2일 묵으려고 왔어요. 그럼 마음껏 먹고 마음껏 놀다 가요. 예, 감사합니다. 어? 비빔국수다! 맛있어. 이렇게 매울 때는 아메리카노지. 아, 나도 커피 좀. 싫어, 나만 먹을 거야. 아이고, 나는 나무라케 해야겠다. 아이, 뭔 자라가 있어, 뜬금없이. 절로 가이. 절로 가이. 절로 가이. 여감님. 자전거 타고 왔더니 너무 힘드네요. 물 좀 주세요. 물은 없고 아메리카노가 있는데. 아메리카노요? 오빠, 나 요즘 운동하잖아. 내 몸매 어때? 완전 S라인이야. 오빠, 나 복근도 있다. 아, 정말? 한번 볼래? 아이, 쑥스럽게. 오빠, 근데 아까부터 누가 보고 있는 것 같아. 누가 본다 그래? 무슨 소리야? 할아버지 기어다니고 계신데. 농담하지 마. 오빠, 근데 우리 둘이 있으니까 너무 좋다. 자기야, 이쪽으로 와봐. 아, 자기가 이쪽으로 와봐. 아니야, 자기가 이쪽으로 와봐. 영감 뭐예요? 진짜 저런 걸 믿고 내가 60평생 살았으니 아유 진짜 나가. 승혜야, 오늘따라 왜 이렇게 섹시해? 아, 부끄럽게. 오빠, 지금 무슨 소리 안 들렸어? 무슨 소리? 아, 밖에 누가 있는 것 같아. 아, 진짜? 아무도 없는데? 어, 그래? 자기야, 일로 와, 뽀뽀. 선배 봉선이 귀찮다고 하셨잖아. 내 봉수에 포기 못한다. 포기하세요. 포기 못한대요. 한 여자를 사이에 둔 두 남자의 사랑. 아, 지금 남의 집 앞에서 뭐 하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아저씨. 아저씨. 제 봉수입니다. 마침 잘 왔어. 네가 결정해. 나야 아니면 대희 선배야. 지는 얘. 예쁜 지 얼굴보다 내면의 아름다움을 좋아해주는 그런 남자 만날 깁니다. 둘이 한번 내 마음 뺏어 보이소. 세상 어디서도 볼 수 없는 희한한, 쉽지 않겠지만, 아니 치열한 삼각관계가 시작되는데. 야, 봉선아. 아니, 니 그래가지고 요즘 어째 지내는데? 아니, 대희 선배랑 세진이가 내 마음 보면 네 어디냐고 자꾸 물어본다, 아이가. 하, 내도 진짜 평범하게 학교 다니고 싶다. 진짜 이쁜 것도 너무 피곤하다. 내가 그 마음 다 안다. 못생긴 애들은 이 마음 절대 모를 끼야. 맞다. 야, 네 그래가지고 둘 중 누구 선택할 건데? 몰라, 하는 거 봐서. 현정아, 나는 가끔 엄마가 원망스럽다. 나를 왜 이렇게 이쁘게 낳아줘가. 야, 우리 엄마도. 한참 찾았잖아. 여기 있었나? 봉선아, 밥 같이 먹자. 네 아직 밥 안 떴나? 아, 이제 들어갈 깁니다. 앉아 있으라. 네 밥 내가 또 올게. 오, 요새 내한테 잘 보이고 싶어가. 오, 진짜 내야 부럽다. 많이 변했지? 왔다 왔다. 선배. 와, 모자르나? 더 떠올까? 현정이 거는야. 아, 괜찮습니다. 지도 맨날 지랑 밥 먹는 남자 있거든요. 그럼 내는 갈게. 자, 맨날 혼자 밥 먹던데. 잘 가라.
자, 문어. 근데 국은 얘? 아, 국을 깜빡했네. 아, 미안. 어, 홍선아. 세준아. 어, 밥 먹고 있었구나. 엄마, 같이 밥 먹자. 그래. 자, 맛있겠다. 세준이, 소세지 억수로 맞네. 봉선이 소세지 좋아하는구나. 내 것도 먹어, 그럼. 그럼, 하나만 먹을게. 어, 그래. 어, 잠깐만. 하나만 먹는다면서? 응, 하나. 와, 그래. 봉선아, 근데 저번에 너가 얘기했듯이 너 사이에 두고 나랑 대희 선배랑 선의의 경쟁하기로 했어. 그래, 둘이 한번 잘해봐라. 아, 그래. 구갔다! 통치가 졌다. 뭐고? 서울 밴드에 니도 있었나? 네, 봉선이랑 같이 밥 먹으려고요. 에이씨, 그래 같이 먹자라면. 봉선아, 밥 다 먹고 소화시킬 겸 우리 커피 한잔 하러 갈까? 아, 나쁘지 않네. 봉선아, 우리 밥 다 먹고 소화도 시킬 겸 삼겹살 먹으러 가자. 그건 진짜 나쁘지 않네. 봉선아, 내가 소갈비 사줄게. 나 용돈 받았어. 소갈비? 아, 소갈비요. 소갈비 먹으러 가자. 삼겹살은 다음에 먹읍시다. 소갈비 먹어야지. 소갈비. 아, 서울 뺀질이. 니는 참 좋겠다. 집에 잘 살아가.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생각도 없고, 싸가지도 없고, 재수도 없고, 다 없네. 대희 선배,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아, 진짜 선배라고 봐주려고 그랬더니 진짜. 뭐라고 임마? 아이, 싸우려면 나가서 싸우소. 그래요, 대희 선배, 밖으로 따라 나오세요. 저게 따라 나오라 그러면 누가 무서울 줄 아나 진짜. 저쪽인데 얘. 에이씨. 얘들아. 아이, 봉선이 여기서 뭐 밥 먹고 있었나? 야, 식사하러 오셨습니까, 아버님? 예. 그래, 그래, 그래. 같이 먹자. 이거 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뭐 식당에 그 뭐 국도 없고 뭐 거지가 왔다 갔나 그. 봉선아. 예? 네 요즘은 대희랑은 어떻노? 뭐 그럭저럭입니다. 뭐 대희 금마가 뭐 많이 부족하지? 금마가 철이 없어갖고 그런다. 이게 뭐 다 자식 잘못 키운 내 탓이다. 아닙니다. 대희가 저번에 너한테 그 50만 원 빌렸지? 자. 괜찮습니다. 맞나? 아니, 이거 지도 지 아버지한테 빌린 거라 갖고 얘 50만 원이 필요하긴 한데. 그래? 아, 돈이 필요하면 얘기를 하지. 아, 참. 50만 원 내가 빌려줄게. 괜찮습니다. 맞나? 가만 보이 대희 선배가 아버님을 쏙 빼다 박은 것 같습니다. 그 야치장 비교하지 마. 엄마. 응? 어, 세진아. 야가 왜 이러노? 네 얼굴이 왜 그래? 아, 진짜 얼굴 엉망됐네. 그러게, 대희 선배를 와 건지는 와. 아니, 아빠! 이 먹고. 아빠! 어? 애가 내 딸이다. 마! 네 지금 뭐 사람한테 폭력을 쓰고 있마? 죄송합니다. 저한테 이거 우야 끼고. 마, 니 뭐 저지 모르는 사람도 알고 50만 원에 끝내자. 아버지,
들어 누워라. 싸자! 우리 기자분들, 관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감독님과 배우분들 모시고 인터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박수 함께 모셔보겠습니다. 아, 네, 네, 감독님과 배우분들이 입장하고 계십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자리 함께 앉아주시고요. 네, 자, 먼저 우리 감독님부터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영화 범인의 목소리 감독을 맡고 있는 송중근입니다. 네, 우리 감독님, 이번 영화 찍으시면서 우리 배우분들과의 케미는 어떠셨나요? 아, 서로 너무 잘 맞았고요. 아, 유미 씨야 뭐 워낙 저랑 너무 오래됐고, 소영 씨도 그렇고, 아, 우리 소영 씨 옆에 계신 분 있죠. 네. 저분은 정말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원로 배우시잖아요. 아, 저분과 함께 호흡을 맞출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는 소영이 엄마인데요. 저 이런 자리인지 모르고 왔습니다. 아, 감독님, 그럴 수 있죠. 근데 나오시면서 포즈는 왜 취한 거예요? 아, 소영 씨, 어머니를 여기까지 모시고 올라오면 어떡해? 엄마가 연예인 보고 싶다 그랬어. 유민 씨 치즈야. 아니, 치즈가 아니라 어머니! 앞에 자리 빼놨으니까 죄송하지만 좀 내려가 주시죠. 엄마 내려가 있어. 소영이 화이팅! 화이팅! 아, 무슨 엄마가 더 꿈이었어, 이건? 자, 진정하시고요. 아, 네네네. 자, 계속해서 이번에 우리 배우분들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독님 조금 화가 나시면 조금 가라앉히시고요. 네, 소중한 저희 시사연대 트러블이 좀 생겼네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영화 주연을 맡은 강유미고요. 저희 범인의 목소리 이번 영화 유괴범에게 아이를 뺏긴 부모가 아이를 찾아 나서는 과정을 그린 영화인데요. 이 범인을 찾는 유일한 단서가 바로 목소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범인이 누굴지 추리하면서 보신다면 색다른 재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 목소리를 맛보기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여러분들 다 같이 듣고 범인이 누구인지 추리 한번 해보시죠. 아이를 찾고 싶나? 어? 내 목소리다! 네? 완전 다른 사람 같아! 아니, 그거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왜요? 저거 벌써 SNS에 다 올렸는데. 샵 범인의 목소리, 샵 내 목소리. 영화 망했네. 저 이런 자리인지 모르고 왔습니다. 감독님, 감독님. 아니, 그럴 수 있죠. 네네. 아니, 그걸 얘기하면 어떡해. 오늘 뭐 엄마 같다고 들떴어? 사람이.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제발 빨리 좀 와주세요. 시간이 없어요. 제발 좀 빨리 좀 와주세요. 아, 저분 왜 저러시죠? 그 메소드 연기라고 아시죠? 네. 본인이 연기했던 그 상황 속에서 아직 빠져나오지 못한 겁니다. 여기 공사장 앞인데요. 제발 빨리 좀 와주세요. 제발요, 빠질 수 없으세요. 제발요. 납치돼서 지금 경찰을 부르는 상황인가요? 대리운전 부르는 상황입니다. 네, 기사님 여기요. 네, 빨리 좀 와주세요. 여기. 네. 됐어, 그만해. 아, 여기. 됐어, 적당히 해. 그만, 여기. 그만해. 너 저기 소영이 엄마 옆에 앉힌다. 알겠습니다. 네, 자리 앉아주시고요. 네. 자, 이번에 우리 강유미 씨에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동안 이제 선한 이미지의 역할만 해오시다가 아, 이번에 센 캐릭터를 이제 연기하셨잖아요. 뭐 하시면서 뭐 힘든 점은 없으셨나요? 많이 힘들었죠. 주로 좀 가녀리고 여린 역할만 하다가 이번 영화에서는 좀 욕설하는 씬이 또 워낙 많아서. 아, 여배우로서 욕하는 건 좀 힘들죠. 아니요, 입에 원래 걸레 물었는 소리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쌍욕하는 건 어렵지 않았는데 좀 부모님과 되게 강하게 싸우는 장면에서. 아, 연기라도 부모님과 싸우는 거 진짜 힘들죠? 아니요, 워낙 콩가루 집안이에요. 그래서 애미 애비도 몰라본다는 소리도 많이 들어서 어렵진 않았는데 오히려 가장 어려웠던 씬은 재산이 압류되는 장면이었어요. 리얼하게 표현하고 싶은 욕심이 생겨서 일부러 카지노에 가서 빠친코를 했는데 전재산 잃는 게 생각보다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지갑에도 그렇고 여기 앞에 동갑하라 강유미라고 채권자분 와 계시네요. 자, 마지막으로 해서 우리 송중근 감독님 하면 또 액션씬을 또 빼놓을 수 없잖아요. 아, 그렇죠. 저 실례가 안 된다면 이 자리에서 액션씬 한 장면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아, 가능합니다. 아, 예, 예. 네. 한번 보여주시죠. 아, 네. 저분은 누구시죠? 아, 저분은 잠깐 강유미 씨 대역해 주신 분인데 뭐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아, 네. 예, 알겠습니다. 네. 너지? 우리 아들 데려간 사람. 우리 아들 어딨어? 너 기억 안 나나 본데 너 때문에 우리 애가 죽었어. 이 나쁜 년! 야! 그건 사고였다고. 내가 그 말을 믿을 것 같아? 절대 용서 못해! 야! 야! 날 때려? 나도 가만히 있을 거야!
있는지 모르고 왔습니다. 잠깐. 자, 여기서 무대 인사 마치겠습니다. 마크는 드래기 퀴즈쇼 퀴즈카페 MC 서태훈입니다. 과연 오늘 10억의 주인공이 탄생할 수 있을지 오늘의 도전자 개그맨 유민상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민상 씨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몸풀기 퀴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몸풀기 퀴즈는 영화의 제목을 맞추는 건데요. 제가 설명하는 영화의 제목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예, 예.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아. 관상가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는요? 정답! 영화 관상! 아깝습니다. 정답은 어? 인상이었죠. 저... 내가 왕돼지 상인가? 꽃돼지 상인가? 똥돼지 상인가? 꽃돼지 상인가? 그 저기 가운데 또 왜 나를 맡겨놨어? 네, 저기 아래 칸 가운데가 유민상 씨 맞죠? 아니, 위에가 나지. 위에가 나고. 헷갈리네요. 그래요? 자,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300명의 스파르타 용사들이 100만 대군과 맞서 싸운 멋진 영화죠. 말죠. 제목 영화 300. 아깝습니다. 어? 정답은 300kg였죠. 이 스파게티. 스파게티. 이거 뭐 문제가 전부 다 놀리려고 되는 거 아니야? 정답입니다. 아, 그게 정답이야? 예, 맞추셨어요. 어.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인 퀴즈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연예인에 관한 문제인데요. 가장 옷을 못 입은 패션 센스가 떨어지는 분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1번 지드래곤. 2번 지디. 저기요? 3번 권지용. 어, 저기요? 다음 중 가장 옷을 그지처럼 입었다 생각되는 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아니 이거 다 왜 이래? 아, 왜 다 옷이 왜 이래? 아니 그게 아니고 다 똑같잖아. 아, 지드래곤 스타일은 다 거기서 거기다? 어, 아니요. 그러니까 스타일이 문제가 아니라 얼굴이 문제다? 헐. 지드래곤 지금 얼굴이 뭐 못생겼다 그런 얘기 하시고. 제가 유민상 씨가 지금 누구 얼굴을 지금 지적하시는 거죠? 지적한 게 아니라 유민상 씨. 네. 시간 초과입니다. 야, 그럼 정답이 뭔데? 계속해서 다음 문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폐완얼을 주장하시는 패고 싶은 완벽한 얼굴 유민상 씨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너도 폐완얼이야? 다음 문제는 KBS 아나운서 박소라 씨가 출제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나운서 박소라입니다. 유민상 씨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럼 문제 드리겠습니다. 요즘 결혼의 평균 연령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관련된 주제로 대표 미혼 남성분 모시고 인터뷰 해보겠습니다. 왜 아직도 혼자이신 건가요? 아, 나예요? 아, 그럼요. 누가 있겠어요? 그래요. 언젠간 정말 좋은 여성분이 나타나면 그분도 절대로 진짜 꽉 잡아서 어떻게든 간에 결혼에 골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범죄 계획을 세우고 계신 미래의 범죄자 유민상 씨였습니다. 이게 왜 범죄예요? 오, 자, 두 분 좀 조용해 주시고요. 어? 자, 박수를 진정하시고요. 우리 네. 범죄자 양반 좀 네. 조용해 주시고요. 아니요, 저기요. 자, 다음 문제는 두 분의 합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유민상 씨가 노래를 불러주시고 박소라 씨가 노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작합니다. 네. 오케이, 이 노래. 점점 더 멀어지나 봐. 결혼! 정답입니다. 아니요, 왜 이게 정답이야? 이게 그러시오. 문이 열리네요. 그대로 나가세요. 정답입니다. 다음 문제는 팝송입니다. 어, 이 노래 좋은 노래예요. Kiss me down. Shut up. 저기요. 정답입니다. I hate you. 어? I hate you. 뭐라고? 어, 지금 유민상 씨 다 맞추셨습니다. Congratulations. 어, Congratulations은 뭐예요? 자, 이제 한 문제만 더 맞추시면 10억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안 해. 마지막 문제는 연상 퀴즈인데요. 제가 설명하는 내용을 들으시고 어떤 인물인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래? 시작합니다. 어. 제가 옷을 못 입는데요. 어? 유민상 씨가 놀렸어요. 어? 저는 YG예요. 아, 잠깐만요. 나는 누굴까요? 아니, 또 지드래곤 얘기하는 거잖아. 아니,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죠? 정답은 어? YG, 영길 씨가 정답이었죠. 어? 아니, 왜 자꾸 지드래곤 씨 얘기를 하면서 옷을 못 입는다고. 알겠습니다. 유민상 씨의 개인적인 의견 잘 알겠고요. 아닌데요, 제가 그런 얘기.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저는 뚱뚱해요. 어? 저는 북쪽에 살고 있어요. 어? 대한민국 사람들이 저를 다 싫어해요. 아, 알겠다. 저도 그 사람 싫어합니다. 우리 사람 대부분 모두한테 비호감이지. 그 사람이 없어야 통일이 빨리 됩니다. 너무 싫어요. 정답은요? 네, 김정은? 아니죠. 정답은 동두천에 살고 있는 유민상 씨가 정답이었죠. 과연 다음 주에 10억의 주인공이 나타날 수 있을지. 다음 주엔 국민 비호감 GD 저격수 유민상 씨가 도전합니다. 아니라고. 진짜. 네, 안녕하세요. 봉숭아 땅 선생님 김대희입니다. 자, 오늘도 봉숭아 땅 GD
출발해볼까요? 누가 먼저 얘기할까? 저희는 프로듀스 101 101등 안에 못든 104등 류 사무엘 103등 송 다니엘 102등 복중의 복 창 오복이에요! 오. 오. 우와 뭐야 우와 조명 조명 우와 마치 이거 아무나 안 해준다 내가 강남 클럽에서 이조명 뛰어왔어 이것 때문에 애들 어둠 속에서 춤춘다! 그래 야 너희들은 너희가 생각할 때 스스로의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니? 저의 매력은 보조개가 파였어요 전 섹시하게 쇄골이 파였어요. 전 호적에서 파였어요. 오. 농담인 줄 알았더니 진짜 등본에 제 이름이 없다고요. 오. 저 이제 아빠라고 안 부를 거예요. 그냥 아저씨라고 부를 거예요. 박씨 아저씨! 아유 이래.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뭐 누가 또 얘기할까? 여러분 안녕! 요즘은 혼남보다 혼남이 됐어요. 혼자 사는 남자. 혼남이야! 어 뭐야? 왜 이렇게 또 불쌍해 쳐다봐 왜 어? 혼자가 얼마 좋은데 내가 혼자가 살면 얼마 좋은지 얘기해줄게 여자친구 있으면 엄청 힘들어 만나자마자 갑자기 질문해 만나자마자 오빠 나 어디 달라진 데 없어? 아! 야, 난 모르겠어 전혀 모르겠어 와. 나 속눈썹 연장했잖아 1.2cm 야 그걸 어떻게 하냐 이만큼 그 달라진 거를 어? 오빠 그리고 또 있어! 나 립스틱 색깔 바꿨잖아! 어제는 인디핑크, 오늘은 로즈핑크! 야! 같은 핑크 아니었어? 뭐가 다른 거야, 어? 여러분들, 혼자 살면 이런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저 얼마 전에 그동안 살고 싶었던 5,000만원짜리 캠핑카 사가지고 아무도 없는 산속 들어가가지고 암벽들 막 이렇게 빡! 재밌게 했어요! 야, 진짜 좋았겠다. 내려와보니 차키가 없어졌더라고요. 그래도 구조를 요청하기 위해 핸드폰을 찾는데 잠긴 차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도 어쩔 수 없지 5천만 원짜리 차 유리를 큰 돌멩이로 빵! 깼는데 안에 있는 휴대폰도 같이 깨졌어요.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가방을 뒤지며 먹을 걸 찾았는데 자동차 키가 나왔어요. 그래도 혼자서 암벽 등반 했으니까 됐어요! 아이씨. 그러지 말고 너도 좋은 사람 만나서 빨리 결혼해. 정말 결혼이 뭐가 좋은지 모르겠네. 노예! 선생님 솔로인 제가 부럽죠? 그래. 솔직히 나 솔로인 네가 부럽다. 결혼하면 정말 힘들어. 매달 가족들 데리고 여행 가야 되거든. 오, 잘한다. 펜션 가서 내가 요리 좀 해주려고 그러면 아내가 귀찮다고 방해된다고 저리 가 있으라고 그러지. 딸들이랑 놀아주려고 그러면 딸들은 자기들끼리 논다고 아빠는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그러지. 혼자서 방에 쓸쓸하게 이렇게 앉아있으면 갑자기 방문이 덜컥 열리면서 생일 축하합니다. 가족들이 깜짝 서프라이즈 파티를 해주는 거야. 아, 정말 고마워. 그러면 딸들은 아빠 딸로 태어난 게 너무 행복하다고 펑펑 울지. 와이프는 옆에서 그 광경 보고 너무 감동적이라고 막 울지. 매일 울음바다 울음바다. 선생님 조금만 덜 계실래요? 선생님 눈물 받아야 된 거예요. 왜 이래. 앉아. 자 다음 또 누가 얘기할까? 안녕하세요. 저는요, 뮤지컬 배우를 꿈꾸는 임재백. 그래, 재백아. 선생님, 티처. 선생님, 좋은 배우가 되기 위해선 지금 위치에 만족하지 않고 더 높은 곳에 설 수 있는 그런 배우가 돼야 돼요. 그러면 너 혼자 힘으로 힘들면 주변에 도움을 도움
도움이었어. 헬프맨 도움이었다고. 선생님, 어? 또? 제가 어떤 도움을 받으면 될까요? 아니, 도움은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 아이! 어, 그냥... 왜? 어? 햇님아! 햇님? 어디가? 달님아! 달님? 내가 더 높은 곳에 설 수 있게 도와주지 않으려? 어디 보기야? 뭐? 뭐라고? 어? 풀리바, 어. 뭐라고? 어? 올커니 그 방법이 있었어. 그래, 그 방법이 뭔데? 날 더 높은 곳에 서게 해줄 키높이 깔차! 햇님아, 뭐라고? 신발을 벗으면 티가 난다고? 양말 안에 숨겨놨지. 깔창을 두 개 껴도 180이 안 된다고. 그렇다면 난 까치발 들어가. 선생님 티처 오늘 무대는 여기 까치. 아, 오, 정신없어. 자, 다음 또 누가 얘기할까? 또 나왔다. 어, 너 누구니? 선생님, 안녕하세요. 보리차 대신 우엉차 안 마시는 우엉재입니다. 근데 넌 어딜 그렇게 매주 가르치는 거야? 선생님? 어? 그럴 때 있잖아요. 어떨 때? 그럴 때 있잖아요. 어떨 때? 그럴 때 있잖아. 배고파서 냉장고 열었는데 추석 때 엄마가 부쳐놓은 전이 맛있을 것 같은 기분. 오, 맛있어. 그런데 있잖아. 먹으려고 냄새 맡았더니 상한 것 같아 버려야 될 것 같은 기분. 오. 엄마 조용히 다가와 말했잖아. 어? 그냥 놀아. 네 아빠 찌개 끓여 죽여야 돼. 엄마 또 말했잖아. 미나리 때려내면 네 아빠 모른다 아들. 불쌍한 아빠한테 필요한 건 소화제 두 봉지뿐. 야. 아빠 걱정 마, 안 울어도 돼. 원효대사도 썩은 해골물 먹고 멀쩡했거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얘? 선생님? 어? 그럴 때 있잖아요. 어떨 때? 그럴 때 있잖아요. 어떨 때? 그럴 때 있잖아. 엄마가 팔이 다쳐 깁스를 해. 안타까운 기분. 그런데 있잖아. 불 때가 지났는데 계속 하고 계셔서 걱정스러운 기분. 그때 엄마 말했잖아. 이걸 해야 네 아빠 부려먹을 수 있다 아들. 엄마 또 말했잖아. 네 아빠 출근하면 고스톱 치러 간다 아들. 엄마 울어도 돼. 깁스 풀고 고스톱 치는 동영상 내가 찍어놨거든. 내 입막음에 필요한 건 조단 신발 두 봉지. 그래, 들어가. 나 또 찍으러 가야지. 그래.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역사 시간이에요. 지루해! 뭐가 지루해! 그래, 너희들은 누구니?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희는 흥이 많은 형제. 흥재요! 예스, 베이비! 예! 자! 흥이 난다! 야, 진짜 보기만 해도 흥이 절로 난다, 야. 네, 근데 여기 왜 나왔어? 선생님, 지루한 세계사 수업 시간에도 지루하지 않게 흥으로 신나게 보여드릴게요. 작곡가 베토벤. 이봐, 베토벤. 자네 귀가 들리지 않는다고? 잘 들리지가 않아. 그럼 이건 무슨 음인가? 맞춰보게. 시! 아니야! 도! 아니야! 파! 이건 라잖아!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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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라라! 얘들은 또 뭐야? 몰라요. 오늘 힘들다. 선생님, 지루한 국사 수업 시간에도 지루하지 않게 흥으로 신나게 보여드릴게요. 1593년 행주대첩. 행주대첩? 장군! 저쪽 성벽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 높은 성벽이 어떻게 넘어간단 말이냐? 이렇게 넘어갑니다. 어떻게? 이렇게! 선생님, 지금까지 저희는 흥이었어요. 흥이 난다, 흥이 나, 흥이 난다, 흥이 나. 아,
그래. 아우, 정신없어. 자, 다음 또 누가 얘기할까? 계세요! 이야! 아, 누구세요? 이 시대 품격 있는 여자, 내 이름은 티나예요. 산티나예요? 네, 산티나 씨 아까 일찍 오신 것 같던데 어디 갔다 오셨어요? 아, 모처럼 비싼 것 좀 먹었더니 속이 안 좋더라고요. 덩 때리고 왔어요. 네? 화장실에서 비트박스 좀 하고 왔어요. 아이, 바로 그만하세요. 아, 맞다. 어? 오늘 화장실 청소 누가 했어? 어? 아, 미끄러져서 골로 갈 뻔했잖아. 에? 인생의 마지막이 화장실이 될 뻔했잖아. 아, 아파, 진짜. 아유, 그러지 말고요. 병원이라도 가보세요. 병원비가 얼만데요. 아, 열받아. 아무래도 안 되겠어. 누군지 찾아내서 내가 깽값이라도 받아내야지, 진짜. 에? 바디 AS 비용이라도 청구해야겠어. 누구야? 누구지? 얘기해. 좋아, 내가 셋 셀 때까지 손들면 특별히 봐줄게. 하나. 저요! 아! 아! 뭐야! 봐준다! 봐준다 그랬잖아요! 안 때린다고는 안 했어. 우와! 너 당장 병원비 나한테 청구해라. 열받아. 계좌번호야. 네, 아우. 진짜. 혼나라. 나도 화장실에서 넘어졌는데. 너 얘한테 돈 많이 뜯어내? 아니, 어떻게 넘어졌길래 얼굴로 넘어졌어? 전 그냥 발목만 삐었어요. 한번 알아봐. 어렸을 때 한번 크게 얼굴로 넘어졌을 거야. 아니면 누가 밟았나? 아이,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다음 얘기할 사람. 이야! 남자가 너무 야가다, 야게. 다 같이 따라해.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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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력한 남자, 강남! 요즘 애들이 애들처럼 너무 야게. 일하고 야가면 안 된다 이 말이오. 애들 스스로가 강력해 해야 된다 이 말이오. 이거 봐봐, 이거 이거 봐봐. 라바, 이 라바 자체가 너무 야게. 예. 이러니까 맨날 말로 아 이거 좀 놔봐, 아 이거 좀 놔봐 이러는 거 아니오. 얼굴을 강력하게 따. 남자. 남자. 라바 이 양아치 같은 남자. 남자. 몸도 강력하게 따. 따. 자. 남자. 남자. 라바 이 우량아 선발대회 나갈 것 같은 남자. 남자. 이 혀도 강력하게 따. 따. 남자. 남자. 이것뿐만 아니야. 뭐 요즘 남자 자체가 너무 약해. 뭐 요즘에 뭐 연애 편지 쓴다고 자기의 사랑이 해티 해티 이거 자체가 너무 약해. 약해. 하트도 강력하게 따. 어떻게 어떻게? 온몸으로 따. 하트도 강력. 자. 따. 하트도 강력하게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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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를 강력하게 따. 야, 작품이다, 작품. 와. 남자의 하트. 그래. 아, 수고했어, 들어가. 자, 다음 또 누가 읽어볼까요? 아, 사랑이 났다, 사랑이 났다. 자연의 사랑이 났다. 아, 네, 안녕하십니까. 도시가 싫어 산으로 들어간 여자. 성은 신, 이름은 도시, 신도시오시다. 네, 신도시씨. 네. 오늘은 산에서 뭐 하다 오셨어요? 네, 하루 종일 밭에다가 저 씨를 뿌리다가 왔어요. 근데 말이야, 씨를 뿌리고 있으면은 이 새 녀석들이 와가지고 그 씨를 다 쪼아 먹는단 말이지. 아, 괜찮아. 다 같이 먹고 사는 거니까. 이 녀석들도 이게 뱉어지게 먹었다 싶으면은 말이야. 알아서 날아가나요? 아니, 내 주먹이 날아가. 야, 착착 좀 먹어. 뱉어. 뱉어, 안 뱉어? 날로 먹으니까 좋냐? 아니, 그만하세요. 아니, 그만하시고. 진정하세요, 진정하세요. 근데 산에서는 밤에 뭐 하면서 시간을 보내세요? 주로 이제 명상을 하면서 보내는데. 이 보름달 밝은 밤에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바깥을 내다보노라면은 정말 아름답게도 쫙 달빛이 들어오나요? 아니, 나방에 쫙 들어와. 와. 요만한 것도 있고 이렇게 새만한 것도 있고. 너 아까 그거 아니냐? 너 아까 그 새 맞지? 들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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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세요. 들어갔다 가더라도 말이야. 네.
내가 그 민간요법에 그 의해 가지고 네. 만병통치약을 내가 자연 성분으로 만들었어. 어? 네. 저기 그랬어. 어, 그 젊은이. 네. 그 봐봐. 운동하느라고 근육통 많지. 아 맞아요. 어, 요거 한 번만 발라보라고. 요거를 응? 이렇게다가 해가지고 네, 여기다 이렇게 잘 바르면은 말이야 이렇게 쓱쓱. 몸 응? 상태가 좋아지나요? 내 기분이 아주 좋아져. 자는 외로운 곳이야. 응? 기분 좋게 들어갈 수 있겠구만. 아! 기분 더럽네. 자 이제 얘기할 사람들은 다 얘기했지? 아, 교장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사람이 문제다! 홍중학당의 19대 교장, 문교장입니다. 아, 제가 요즘 우리 가락 판소리의 매력에 푹 빠져 있는데요. 아, 여러분 앞에서 간단하게 솜씨 한번 뽐내도 괜찮겠습니까? 아, 그럼요.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알쏘. 사랑 사람이 문제다. 이야 이거 눈치챌까봐 조마조마했어요. 잘한다. 우리도 업고 놀자. 사랑해요. 자 요즘 연예계에 아주 사랑스러운 인꼬부부들이 참 많죠. 아 맞아요. 먼저 장동건 고소영 커플. 장동건 고소영 커플. 이효리 이상순 속일 때 커플. 이효리 이상순 속일 때 커플. 어. 그리고 곧 부부가 되는 응? 송중기 송혜교 송송 커플. 송중기 송혜교 송송 커플. 아. 진짜 인꼬 부부는 우리가 먼저다. 근데 여보 송중기가 아니라 송중근이네요. 휴지가 아니라 이휴지네요. 사랑해요. 자, 우리 봉숭아 학당 학생 여러분들 혹시 고민거리 같은 거 있습니까? 저요. 예, 우리 유 사무엘 씨? 오. 아니, 개콘의 101 김사무엘이 나왔었는데 아직 강다니엘은 안 나왔더라고요. 야, 강다니엘, 어? 네가 그렇게 잘났어? 어머. 잘났냐고! 어. 개콘 나와! 조심해, 미쳤나봐. 류근지 씨는 SNS 탈퇴가 문제다. 이 의견은 유근지 씨 개인의 의견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유근지 씨 몸 조심하세요. 뽀뽀뽀뽀.